네, 아,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라타타로 데뷔해서 음악방송 1위에 올랐고요. 무섭게 급성장하는 괴물 신인입니다. 독보적인 컨셉과 중독성 가능한 멜로디로 라타타에 이어 출시한 앨범 한까지 연달아 여러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네. 뭐 시상식 신인상은 다 힘들고야 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죠. 네. 무대 정황에 한 발짝 좀 앞으로. 네, 좋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왼쪽. 네. 대기에서 정면 바라봐 주시죠. 네, 오른쪽 보면서. 네. 네, 중앙 바라보시면서 우리 라타춤 포인트 포즈 한번 멋있게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라타춤. 어,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이어서 시선만 왼쪽으로 맞춰주시고, 왼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함께 해주시죠. 네. Remember you remember what you said.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자 아이들과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저희가 마이크 하나를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아 2018년은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을 것 같은데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네. 어, 저희가 일단 올해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일단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감사한 한 해였다. 어떤 분께 가장 좀 감사드릴까요? 일단 네네. 제일 감사한 건 역시 저희 팬분들 네버랜드 여러분. 아, 우리 네버랜드 여러분. 네. 네. 가장 너무 많이 항상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자아이들 하면 항상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안무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의상 컨셉부터 또 남다릅니다.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네. 어떤 컨셉이지? 어떤 컨셉이에요? 오늘? 어떤 컨셉? 서로 지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컨셉인지 회의하기 시작했고요. 네. 고급스럽나? 뭐지? 복고스러운 복고풍의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컨셉 또 어떤 느낌으로 우리 KPMA 또 무대를 꾸며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딱 아이들만의 색깔의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만의 색깔. 그러면 약간 맛보기로 이 자리에서만 눈빛으로만 어떤 무대일지 좀 눈빛으로만 힌트 좀 살짝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하나, 둘, 고개를 숙였다가 눈빛으로 힌트.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와우.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눈빛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여자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뒤 본식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프로듀서